이번 달 만화 잡지를 다 읽었다는 친구. 책에 딸려온 부록도 다 가지고 놀았다면서 도라에몽에게 미래의 만화 잡지가 궁금하다며 빌려달라고 합니다. 잠시 후 친구의 손자가 집에 없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져왔다는 도라에몽. 미래의 만화 잡지는 이렇게 작지만 펼치면 커지고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책을 다 본 친구는 부록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수학 퀴즈 맞히는 부록부터 움직이는 모형 장난감 만들어서 날아가기, 실물 크기의 짐 만들기도 하고 생동감 있게 튀어나오는 홀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친구가 만들어낸 홀로그램을 보고 친구 집으로 오고, 도라에몽은 아이들과 다같이 하는 보드게임을 하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주사위를 던지자 갑자기 사라지는 친구. 아이들은 사라진 친구 때문에 깜짝 놀라는데 친구는 게임판 위에 실제 목적지로 순간이동한 거였죠. 이슬이는 정말로 그곳에 가버리는 게 무섭다면서 그만두려 하지만 도라에몽은 골인하면 돌아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뒤 주사위를 던지고 삿포로로 이동하는 이슬이. 도라에몽은 하카타로 가고 퉁퉁이는 오사카로, 비실이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아이들은 주사위를 던지며 일본 전역으로 순간이동하고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돌아온 이슬이. 그때 친구 손자 장구가 와서 말도 없이 가져갔다며 부록을 다 회수하는데, 이슬이는 친구들이 다 흩어져 있다며 말리려 하지만 장구는 이미 떠나버렸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락이 끊겨서 당황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게 됐습니다. 이슬이는 망연자실해서 방 안에서 하염없이 친구들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돈 한 푼 없는 아이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시험 성적표를 나눠주시는 선생님. 비실이는 점수가 형편없어서 선생님께 혼나는데요. 그 순간 비실이는 눈물 연기를 하며 엄마를 팔아먹습니다. 밤새도록 병간호를 하느라 공부를 못했다면서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냐며 비실이를 위로해주는 선생님과 벙찐 표정의 아이들. 그리고 거짓말이 제대로 먹히자 몰래 미소 짓는 비실이. 친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한다며 비실이를 비난합니다. 비실이 엄마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비실이에게 묻지만 비실이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이번엔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또 퉁퉁이가 직접 찍은 연예인 나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데 비실이는 나리는 자신의 절친이라며 거짓말을 하죠. 퉁퉁이가 진짜냐고 물으니 오늘쯤 놀러 오기로 했다는 비실이. 퉁퉁이는 카메라 가지고 멀리서 사진만 찍겠다고 합니다. 비실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무서워 도라에몽을 찾아오는데 혹시 들키게 되면 퉁퉁이한테 쳐맞을 거라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거짓말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도구로 크기가 작아서 입속에 넣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죠. 도구를 입에 넣은 채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해보는 비실이. 그러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 방 안으로 늑대가 들어옵니다.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면서 말이죠. 충치가 있던 비실이는 이가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하자 통증까지 완벽하게 사라지고, 퉁퉁이 앞에서 연예인 나리가 온다고 거짓말하자 정말로 슈퍼스타가 비실이네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비실이는 나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리가 돌아간 후 도라에몽이 도구를 돌려받으러 오는데 도구를 돌려주기 싫어서 친한 조폭들이 오고 있다며 도라에몽을 쫓아냅니다. 그 후 선생님이 엄마 몸은 어떠시냐며 병문안을 오셨는데 당황한 비실이는 지금은 만나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열이 나서 몸이 펄펄 끓고 추워서 벌벌 떠신다며 선생님을 보내는데, 집에서 멀쩡하던 엄마가 정말 비실이 말처럼 쓰러져서 발작하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짓말도 한계 없이 한순간에 현실로 바꿔버리는 도구로 비실이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한텐 절대 주면 안 될 것 같네요.
비장한 얼굴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도라에몽. 그리고 동그란 손으로 레버를 돌리는데 그때 도라에몽 주려고 단팥빵 가져온 친구는 당황합니다. 도라에몽이 웬 문어 9마리랑 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는 친구의 질문에 미래의 뽑기 기계라고 하는 도라에몽. 빨간색은 꼴등, 은색은 2등, 황금색은 1등으로 1등에 당첨되기만 하면 여자친구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상품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뽑기를 하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도라에몽은 친구가 가져온 단팥빵을 재물로 바치고 뽑기 기회를 얻죠. 특대형 단팥빵이 나오길 기대하며 레버를 돌리지만 결과는 꽝입니다. 애꿎은 문어 한 마리만 더 늘어나고 멘붕이 온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단팥빵을 바쳐서 한 번 더 뽑기 기회를 얻으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곤 그냥 단팥빵을 먹는 선택을 하죠. 도라에몽이 나간 후 친구도 한번 뽑기를 시도해보는데 만화 잡지를 뽑기 비용으로 지불하는 친구. 그리곤 2등인 은색 구슬에 당첨돼서 보상으로 온갖 맛있는 간식들을 받게 됩니다. 배불리 먹은 친구는 만족해서 또 한번 뽑기를 하기로 결심하는데 또다시 재물을 바치고 뽑기를 하지만 그 뒤로 계속 꽝만 나와서 만화책만 19권이나 날려먹은 친구. 친구는 아이들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공원으로 기계를 가지고 나오고 아이들은 각자 비용을 지불하면서 2등이 나오기도 하고 꽝이 나오기도 합니다. 퉁퉁이도 뽑기를 했는데 1등이 나오자 놀라는 친구. 친구는 부러웠는지 1등이 뽑고 싶어서 기계를 다시 집으로 가져오고 온갖 물건들을 다 뽑기 비용의 재물로 바치죠. 하지만 도박이 언제나 그렇듯 꽝만 계속 뽑는 친구. 도라에몽은 말리기는커녕 같이 도박에 빠져서 온갖 물건을 내놓는데요. 결과는 40번 연속 꽝입니다. 그 후로도 책상과 의자, 부엌 식탁과 냉장고 등 온갖 주방용품에 거실에 있는 가구와 TV, 옷들까지 부모님 동의도 없이 다 날려버리죠. 그리고 이들에게 남은 건 무수히 많은 꽝 문어들 뿐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친구와 도라에몽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국엔 집까지 재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런데도 꽝밖에 못 뽑고 엄마는 집이 어디 갔냐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담은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